바다에 사는 나무가 있다고? 1분 탐험. 이 나무는 바로 바닷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맹그로브야. 어떻게 염분이 있는 바닷물을 흡수할까? 그 이유는 복잡한 염분 여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 방식은 담수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했어. 맹그로브 숲은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를 막아 해안가 피해를 줄이고 뿌리가 깊고 서로 빽빽하게 엉켜있어 안정적인데 이는 토양을 고정하여 해안 침식을 억제하고 있어.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인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해. 전 세계 맹그로브 숲이 연간 이산화탄소량 2천만 톤 이상을 흡수하고 무려 5천년 전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이렇게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뿌리에 있어. 뿌리가 바다에 잠겨 있어서 곰팡이, 미생물 등이 침투가 어렵기 때문이야. 반면 해양생물에게는 이 뿌리가 산란 장소, 터전의 역할을 하고 있어. 만약 개발하기 위해 맹그로브 숲을 없애게 되면 내부에 있던 탄소가 다시 나와 온난화를 가속하게 되고 흡수 능력이 떨어지겠지?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을 목표로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맹그로브. 고마워. 그럼 다음에 또 만나. 팔로우미, 아라미.